요즘 난임 부부들 많으시죠? 정상적인 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에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난임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본인의 그걸 알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대구점 뉴웨어 원장 이수익입니다.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볼까 합니다. 탈모약을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. 남성분들이 탈모약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보통 프로페시아, 뭐 아보다트로 불리는 피나스테라이드 혹은 두타스테라이드 계통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요 약들은 널리 알려져 있어요. 이렇게 뭐 성욕을 좀 억제한다더라, 남자들한테 안 좋다더라, 임신 중에 복용하면 기형이 생길 수 있다더라. 그래서 나는 아직 이제 결혼했고 가족 계획이 있는데 약을 먹어야 될까요?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남성분이 드시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. 남성분이 이 약을 드시는 데에는 뭐 전혀 상관이 없고요. 지금까지 보고된 것 중에는 인간에게서 보고된 바는 없어요. 뭐 쥐라든지 아니면 원숭이로 실험한 데이터인데 그런 그 5-알파 리도타이아제라고 부르는 남성의 그 탈모를 좀 억제해주는 약들을 원숭이에게 엄청 고농도로 주사를 해봤을 때 그런 부작용이 발견됐다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동물 실험도 잘 안 하는 편이죠. 뭐 쥐라든지 토끼, 뭐 원숭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인간 이렇게 가는데 이 원숭이한테 나왔다고 해서 인간한테 안 그러냐 이런 것도 좀 쟁점이 있긴 해요. 근데 아무튼 그 원숭이한테 주입한 농도는 굉장히 고용량이었어요. 남성분이 하나를 먹게 되잖아요. 근데 보통 남성분이 먹는 양의 300배? 250배에서 300배 정도의 농도를 주사한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원숭이는 사람보다 작잖아요. 그죠? 중요한 거는 엄청 고용량이었다는 거죠. 그렇다면 그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려면은 남편분이 드시는 거는 거의 문제가 없고 임신한 여성분이 그 피나스테라이드 약을 거의 250알, 300알 정도를 한 번에 섭취를 해야 생길까 말까라는 거죠. 그렇게 고용량을 주사를 했음에도 원숭이 실험에서 모든 원숭이가 다 그렇게 보인 것도 아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리고 남성분이 드시게 돼도 물론 뭐 여성분한테 옮을 수는 있어요. 옮을 수는 있는데 옮아간다는 거는 보통 뭐 침, 타액 아니면 뭐 정액 등으로 여성분한테 옮아갈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용량이 얼마나 될 거냐? 그것도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. 약을 하나를 먹는 것도 이 정도 양이 되는데 그게 몸에 흡수돼서 정액으로 나와서 그 정액이 들어가는 양은 얼마나 되겠어요? 몇 나노? 엄청 작은 양입니다. 그 양이 쌓이고 쌓여서 원숭이한테 보였던 것처럼 뭐 수컷 애기의 성기가 없어지는 부작용이 생기려면 엄청난 양을 먹어야겠죠.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좀 우려되는 바가 있는 거는 정자의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정자의 운동성이 좀 감소되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그렇다면 요즘에 난임 부부들 많으시죠? 정상적인 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에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난임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본인의 그걸 알 수 있어요. 여성분 쪽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남성분 쪽에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남성분 쪽에 정자의 운동량 감소가 있는 경우에 이런 약들이 정자의 운동량을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뭐 무정작증, 정자가 굉장히 양이 적다든지 양은 괜찮은데 운동성이 떨어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복용을 하면 임신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. 근데 임신된 후에는 뭐 남성분이 드신다고 해서 여성분에게 영향 주는 건 거의 진짜 정말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또 하나는 약이 피부를 통해서 옮을 수 있거든요.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돼요.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질 캡슐로 되어 있지만 요즘에 두타 계열도 이렇게 알약으로 나와 있는 것도 많지만 보통은 그 오리지널 아보다트는 연질 캡슐이었어요. 근데 프로페시아 같은 피나스테라이드 계통의 프로페시아 같은 알약들은 그 정제는 코팅이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만진다고 해서 바로 뭐 흡수되거나 하진 않거든요. 문제는 이제 깨진 가루들이죠. 요즘엔 좀 덜하긴 하지만 그 5배짜리 전립선 비대증 약을 이렇게 쪼개서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쪼개면 정제 같은 경우에는 코팅이 벗겨지면서 안에 가루가 나올 수 있어요. 그런 가루가 만약 여성분이 이제 터치를 한다든지 다이게 되면 몸에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런 건 좀 안 좋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만 주의를 해주신다면 임신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임신 후에는 남성분이 복용하시는 건 큰 문제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
몇 가지 사실, 정제 운동성을 저해시킬 수 있고, 남성분이 드시는 것은 임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. 임신 후에는 뭐 부작용이 생기거나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. 충분히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블로그에도 관련된 내용이 올라와 있으니까요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